세대를 아우러서 어머니, 아버지, 할아버지, 할머니들까지도 힙합을 아는 시대가 됐다. 지금은 힙합 음악이 거의 대중음악이죠. 길거리 어디를 가도 힙합 음악이 나오고 있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.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매니아 문화였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이제 저항 정신, 좀 뭐 사회적인 비판, 그리고 없이 사는 것 혹은 돈을 조금 악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힙합 캠프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힙합 캠프인데요.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재학생 중에 뭐 페노메코, 올티 또 유명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대박인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에 힙합과가 있냐고. 한국에는 어떻게 힙합과가 있지? 힙합과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, 랩으로. 야, 킬러 생각해봐. 미국에서 Yo, what's your major? 했는데 힙합! 저는 매력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묘하게 같은 랩이어도 다르게 들리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아, 전 도끼 정도 벌고 싶어요. 원단을 메이저 중간 막 오버 정도로 남느니 차라리 그냥 언더 하던 거 아니면 그냥 메이저 가서 뭐 도끼 정도 벌고 싶어요, 저는.